다른 나라에서 키워진 맛과 우리 땅이 키워온 맛은 같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혀 다른데 한우와 소고기는 같을 수 없습니다. 소고기가 아닙니다. 한우입니다. 수천 년을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해온 우리의 가축 한우. 한우는 우리나라의 좋은 먹거리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서 언제나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한우는 체질이 강건하여 병에 잘 걸리지 않고 성질 또한 온순하다. 또 다리와 발굽이 튼튼하고 동작이 경쾌하여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날부터 한우는 농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는데 농가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산 1호로서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을 남긴다. 가난한 농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이후 산업이 발달되면서 일소보다는 고기소로서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웰빙 고기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다. 일단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한우가 더 맛이 좋은데 그 맛이 좋은 이유가 이제 올레인산이라는 그런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수입 쇠고기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고요. 그 건강에 좋은 그 물질 때문에 더 맛이 더 깊고 진한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국내에서 생산돼서 소비되다 보니까 한 15일이면 전체 다 도축이 돼서 소비자한테 오는 날까지 15일이 채 걸리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훨씬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죠. 명품 웰빙소 한우. 그런데 과연 수입소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딱 한우도 아니다라고 판명짓기는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마블링이라든가 육색이라든가 젓갈색이 맞은 색깔이 틀리다는 게 조금씩 느껴지실 거예요. 한우는 올리엔산이라는 효소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산 소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선홍빛이 붉은빛이 좀 더 진하고 외국산 소는 약간 좀 흐리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와규라는 고기가 있는데 와규가 사실 한우랑 비교하면 일반 사람들은 구분해나기 쉽지 않아요. 정육점 하는 사람들은 보기에는 거의 차이를 못 느껴요. 색깔이라든가 마블링이라든가 이 실질적으로 맛을 봤을 때 차이가 한우는 딱 먹어봤을 때 겉으로 마블링만 봤을 때는 판단 못하는 걸 막상 먹어봤을 때는 오 고소함이 씹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본소의 대표 브랜드 와규는 한우와 겉보기가 비슷해서 구별하기 힘들지만 먹어보면 그 맛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다. 이게 냉장육인지 냉동육인지가 나와 있고요. 한우 암소인지 황소인지 거세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1 플러스 플러스 이게 2 플러스짜리 최고 높은 등급을 얘기하는 그런 표시가 되겠고요. 앞에 한우가 들어있으면 맞습니다. 도축 날짜 제조일이 나와 있습니다. 제조일이라는 거는 도축 날짜가 그 전날로 보시면 돼요. 보통은 하루나 이틀 정도 전날로 보시면 되고요. 이 제조일이라는 거는 분해를 내서 이렇게 징후 포장한 날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개체 식별번호는 소의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체 지금은 나오죠. 스마트폰 어플이 있으신 분들. 최근에는 쇠고기 표시 이력제를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한우와 수입소를 구별해서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입소고기 개방 정책 등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한우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에 한우 농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서 한우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다. 예, 지금 한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소비자들도 보다 저렴하고 좋은 고기를 홍보하고 소비시키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번 행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아주 자존심을 걸고 있는 한우인데 앞으로도 저 우리 한우를 좀 개량을 해가지고 우리 것도 나가서 팔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 농가도 살 수 있다는 게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가축 이전에 식구로 대접받으며 한민족과 애환을 함께해온 우리의 가축 한우. 그 맛과 영향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신토부리의 대표 음식인 한우가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다려본다.